약 5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신의발이잖아. 빨간 브랜드 가면 어떻게 해요? 승리. 아니 빨간 브랜드 가면 어떻게 앞차간다고? 이거 왜 못 보냐고. 이게 잘 와가지고 신의발 한 방에 떨어지잖아. 아, 내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멈추네. 옆에서도 멈추는데 그냥 가버리네. 전 저번까지 나가려고. 그거 안 돼. 이 신호는 지켜야지, 이것도. 그죠? 시켜 한 번. 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한번 해볼 거예요. 시동 걸어주고. 깜빡이 끄시고. 자, 방금과 같듯이 내가 더 안 알려줄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길만 알려줄 거예요. 이 코스 한번 시험 보듯이 한번 해봅시다. 차 좀 보내고 갈게요. 시험 볼 때는 차 좀 보내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여기 특히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출발 잘해야 돼. 이때 딱 신호 바뀐단 말이야. 그때 딱 왼쪽에서 내가 이래서 출발하려고 깜빡이 켜고 딱 2단을 넣고 갈라는데 딱 초록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딱 떨어진 거야. 이때 이제 중립을 안 넣는 분들이 많아. 기어 넣고 있다고. 감점 뜨겠죠. 왼쪽 쳐다보느라 까먹어버리는 거야. 기어 빼는 거를. 그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 자, 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변들 하세요. 출발하십시오. 깜빡이 안 켰죠? 아, 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해보면 전부 다 깜빡이 안 켜. 우측 방향입니다. 3단으로 진행하세요, 그냥. 버스 따라가세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다음에 깜빡이 좀 미리 켜세요. 네. 이제 바로 키워 들어가는 거 이거 안 돼요. 꺼야지. 깜빡이 꺼야지, 깜빡이를. 예. 계속 가세요. 배운 대로 하세요. 아까 이거 했잖아, 그죠? 무슨 깜빡이 켜야 돼, 이제? 좌회전. 좌회전 깜빡이 켜야 되죠? 네, 바로 켜세요. 이제 안 알려줘. 네. 예.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예. 깜빡이 좀 천천히 꺼요. 네. 왜 이렇게 급해? 지금 꺼도 돼, 이때. 네. 알겠죠? 네. 자, 차로 변경 없어요. A 코스는 3차로 진행. 네. 조금만 더 여유있게 하세요. 기어 변속 하세요.
계속 직진입니다. 신호위반이잖아. 빨간불인데 가면 어떻게 해요? 아, 네. 승리. 아니, 빨간불인데 가면 어떻게 앞차간다고. 아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왜 못 보냐고. 이래 잘 와가지고 신호위반 한 방에 떨어지잖아. 아, 내가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멈추네. 옆에서도 멈추는데 그냥 가버리네. 저 정확하게 나가려고. 그거 안 돼. 이 신호는 지켜야지, 이것도. 그죠? 실격 한 번. 당연히 아마 안 되죠. 여기 저기서 신호가 딱 바뀌면 바뀐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안 됩니다. 자, 2단 넣고 땡겨. 이제 초록불 들어왔어요 앞에. 그대로 카니발 따라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깜빡이를 켜. 내 차로 변경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왜 켜는 거야? 고속도로 가려고 경보고속도로 살 거야? 좀 더 앞으로 가야 돼. 너무 멀어. 조금만 더 땡겨. 아니, 지금 기어 바꿔야 돼. 2단으로. 살짝 더 땡겨봐요. 요 정도 멈춰져요? 그럼 뒤에 차도 가잖아, 이렇게. 요거 못 빠져나가면 초보. 빠져나가면 초보 아니고. 저 사람 가잖아요? 예, 네. 네, 사람 갈 때 가면 안 돼. 신호위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옮기면 안 돼. 내가 차로 변경 없다 했잖아, 아직은. 네. 저기서 우회전 하고 나서 있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옮겨버리면, 이 고속도로 부산 가고 싶어요? 아니요. 가면 안 돼? 네. 직진. 까질 뻔 했죠? 이것도 감점이야. 빨리 뜬다는 얘기예요. 클러치 좀 신경 써야 돼요. C코스는 고가 내려와서 일로 2차로 쭉 직진 거죠. 좀 더 자신감 있게 해봐요. 알았죠? 이어가는 거.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뭐 참 벌써 켜. 300m인데 깜빡 꺼. 네. 지금 지금같이 키우면서 안 하잖아. 키우면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지금 다 떨리잖아. 그죠? 감점 또 뜬다고 이게 또 계속.
아니 저 앞에 깜빡해야죠.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좌회전하자마자 우회전하자마자 좌측으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바로 좌측 깜빡이 켜세요. 이제 좌측 깜빡이 켜. 켜. 그렇죠. 왼쪽 보고 없으면 바로 2차로 들어가. 2차로 바로 들어가. 60km 구간입니다. 그렇게 알겠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깜빡이 꺼야죠 이제. 기어 변속 하는 걸 두려우면 안 돼. 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해, 기어 변속을. 아까 드르륵 떨리죠? 힘이 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RPM 바늘 보세요, 바늘. 그 바늘 보이죠? 지금 800이 있죠, 800. 그게 70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시동이 꺼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감점 뜬다 그랬죠? 700 이하는. 그게 가속불가 감점이라고. 지금 보시면 가속불가만 지금 3번 먹었어. 5점씩 계속. 자, 2단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차로 변경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지금 불법 주정차 있다. 원래는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 이렇게. 근데 불법 주정차 있으니까. 이제 가서, 여기서부터 어리게 보고요. 2단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저쪽 점선까지 가서. 차 있으니까. 자, 오른쪽 보고. 차로 변경. 이 속도로 계속 가면 돼요. 여기서 속도 위반으로 실격 많이 돼. 조심하세요. 깜빡이 끄고. 만약 아까 불법 주정차 없으면 깜빡이 없이 바로 들어가도 돼요. 차로가 두 개에서 세 개로 는 거야. 그냥 본인이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돼. 근데 왜 3으로 가냐면 우리 계속 우측으로 붙여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근데 차로 이렇게 바꿔서 갈 때 속도를 까먹어 버린다고. 멀티가 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차로 변경 그 생각에 속도를 올려 버린다고.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속도로 실격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주의하세요. 네. 여기 지나면 또 3차로 옮길 거예요. 저기서는 중립. 저기서는 우측에 차로가 3개 갑자기 는 게 아니라 달라요. 저긴 교통선으로 막혀 있어요. 우회전 전용 차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3단 넣고 우측 깜빡이 켜고 옮기는 거고 저기는 그냥 교차로에서 도로가 세 개로 는 거야. 그럼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아까는 불법 주정차 있었죠? 그럴 때는 그냥 가시고.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불법 주정차가 있어. 다시 못 나가잖아. 그때 멈춰서 숙리 넣으면 돼. 좌측 깜빡이 켜고. 그 차가 안 올 때 나가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차분히 원칙대로만 하면은 감점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다 사고잖아. 그지? 직진이잖아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보고 차로 변경. 이제 끄고 바꿔요. 기어 바꾸라고. 바로바로 바로 바꿔요. 응? 앞에 없어. 아니 2단이 아니지. 왜 2단을 넣어. 4단을 넣어야지. 3단 넣어, 3단 넣어. 신호까지 와. 4단을 왜 넣어? 아, 거기서 2단을 왜 넣어? 기어 넣으라 했지. 내가 이제 2단 저단 넣으라 그래. 뻥 뚫렸잖아. 집중해, 집중. 응? 알았죠? 예, 가다 보면 감독관이 이제 버튼을 하나 누를 거예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거 나오면 50 이상이 나와야 돼. 5초 동안 50 이상. 50, 한 5km까지 올려주세요.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말고. 5초만 유지해주면 돼요. 5점짜리, 5점짜리.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알겠죠? 계속 속도 유지하세요. 50km. 너무 느리게 가지 말고. 약 500m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내가 우회전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네. 혼자 마음속으로 떠들어도 돼. 저기 모니 따라갑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기어변속을 안 하네. 왜 안 하지? 아니 아니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할 필요 없잖아. 내가 말하는 건 우회전할 때 기어변속 하라 그랬어 안 했어? 그 우회전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 하라 그랬잖아. 어. 근데 왜 안 해? 안 해 자꾸 기어변속을. 지금 4단으로 그냥 돌잖아. 자 왼쪽으로 차로 변경하세요. 1차로까지 배운 대로. 어. 기어변속 하는 걸 자꾸 겁먹고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앞에 너무. 어? 내가 깜빡이 하나에 메카니라 그랬어. 근데 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다 감추. 계속 가세요. 여기 아니에요.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유턴은 아까 설명해 줬죠? 네. 해보세요. 느긋하게, 느긋하게. 아, 조급해 하지 말고.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구만. 내가 신호 걸려서 못 돌 때 여기 서 있으라 했어요. 어떻게 서 있으라 했어요? 좀 더 앞에 가서. 어, 좀 더 앞에 아니지. 앞에 내가 뭐라고 했잖아. 북한. 점선 두 개 보이게 서 그랬죠? 여기 서 있으면 뒷바퀴가 노란선 밟잖아. 그럼 실격이잖아. 응? 뒷바퀴가 봐봐요. 아까 거기서 돌았으면 뒷바퀴가 저 중앙선 밟잖아. 왜 꼬리를 생각을 안 하냐고. 그리고 왜 들어올 때 좌측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 이래 되는 거야. 56점. 집중해야 돼. 집에서 오늘 가서 영상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깜빡이 이거.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자, 유턴 하자마자 저쪽에 아까 우리 멈춘 데 있죠? 아까 첫 시간에 거기에 깜빡이 켜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앞에 신호등 보고 있어요. 딴 데 보지 말고. 기어 잡고 있고, 주황색 금방 들어와요. 기어 넣고. 출발. 다 돌려야지, 다 돌려야지.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그때지 마, 클러치 떼지 마. 풀어, 핸들을 풀고. 그렇지. 이제 클러치 떼야지.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네. 마무리 뭐 해야 돼요? 우측 깜빡이 해야지.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주차를 돌리고 이거 이걸 누르면 불합격입니다 멘트 나오잖아. 안 들려주는 게 좋잖아. 이왕이면 합격입니다 들어야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차는 오토예요 수동이에요? 이 차요? 응. 오토야 수동이야 이 차는? 수동이요. 응. 수동이란 말은 자동으로 기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죠? 오토매틱은 지가 알아서 기어를 변속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토라고 해가지고 기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어가 1단부터 자동 6단, 뭐 자동 7단, 자동 8단까지 나와요 요즘에. 기어가 저절로
우리 아까 RPM 2000에 기어 변속했죠? 차마다 좀 틀리긴 한데 보통 RPM 2000에서 RPM 2500에서 자동으로 기어 변속이 돼요. 오토매틱은 우리 출발할 때 1단으로 출발했다가 RPM이 엑셀을 밟으면 RPM 2500 될 때마다 기어가 탁탁탁 바뀐다고 느낌을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수동이죠? 클러치 왼발하고 손이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속도가 떨어졌으면 오토매틱으로 따지면 2단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있잖아. 4단이잖아. 네. 거기서 클러치를 들어보면 힘이 딸려요, 안 딸려요? 딸리죠? 차가 드르륵 하는 거야. 그럼 가속 불가가 뜨는 거야. 응?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엑셀을 밟았지만 RPM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엔진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엔진이 회전을 못 한다는 거야. 힘이 딸린 거야. 그래서 가속 불가가 뜨는 거야. 이해됐어요?